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출국 전 마지막으로 가진 평가전에서 1-2로 역전패했습니다. 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. 프랑스한테 85분 동안 앞서가다 역전패했고 지난번 아르헨티나하고 경기에서는 2-1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2연전이었어요. 무더운 데다가 습도도 높고 또 비까지 내려서 선수들 참 경기하기 힘든 환경이긴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 어디까지나 여기는 우리 홈이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잔디 적응 못했는지 오픈 찬스에서 홈런볼도 여러 개 때릴 정도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넘긴 그 위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상대팀의 명성이나 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별개로 하더라도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은 채로 이 두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왜냐면 이제 다음 경기가 바로 본선 첫 경기예요. 이제 더 이상의 평가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제 올림픽 본선 첫 경기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송범근 골키퍼의 굿바이 실수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이 팀의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17일 오전에 출국하는 올림픽 대표팀 프랑스전 리뷰해보면서 올림픽 전망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폴리티비 소용입니다. 프랑스전 경기 내용이 썩 좋진 않았죠. 그래도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막판 10분을 채 버티질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큰 경기였습니다. 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그 문제점들이 평가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뭐 이기거나 비긴 채로 끝이 났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그래도 본선에 임하기 전에 뭔가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진 않다. 자, 후반 39분까지 우리가 1-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. 권창훈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수비수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내준 동점골 그리고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내준 역전골, 이게 이제 경기 막판에 지키는 축구를 해야 되는, 우리가 본선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? 지키는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또 분명히 본선감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 경기 운영 면에서 굉장히 좀 미숙했고 또 뼈아팠던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역전골 장면에서 송범근 선수의 말 그대로 뭐 알까기죠. 예, 알까기는 정말 실전에서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진짜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. 하지만 이런 장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. 그 유로 2020 본선에서도 그 스페인의 우나이 시몬 선수 헛발질 기억하시죠? 와, 그 말도 안 되는 실수인데 극복할 수 있다는 거, 극복할 수 없는 실수는 없다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 실수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. 감싸는 거 아니에요.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겁니다. 사실 송범근 선수가 K리그에서도 작년에 정확히 이런 상황에서 실점을 한 적이 있어요. 지금 그 올대 동료인 송민규 선수의 슈팅을 굉장히 거의 같죠? 거의 똑같이 이렇게 좀 그 실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반복된 실수여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? 일단 믿고 우리가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이 송범근 선수 실수 얘기는 더 안 하려고 하는 건 이 실수 하나만 가지고 한탄을 하기에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다. 그 다른 문제들이 이 송범근 선수 실수 뒤에 숨으면 안 된다.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. 당장 이 알까기 실전 장면에서 은부쿠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불필요한 백패스, 그나마도 정확하지 못하게 호흡이 안 맞으면서 은부쿠한테, 여기 동그라미 친 선수, 은부쿠한테 그냥 뺏긴 게 시발점이었어요. 여기서 뒤로 내주는 게 잘려가지고 은부쿠가 저기서부터 달려가가지고 올라가서 슈팅을 한 거였거든. 우리보다 상대 선수들이 더 많이 몰려있는 지점으로 목적성 없이 백패스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, 이건 사실 백패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진영인데 상대 선수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는 선수나 받아야 될 선수나 모두 좀 아니했고요. 또 그렇다 해도 우리 수비진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상황에서 역습을 당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공 같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에 휩쓸리면서 오픈 슈팅을 어쨌든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, 물론 결정적인 거는 송범근 선수 실수예요. 이거는 이걸 토닥일 이유가 없습니다. 토닥여서가 안 되고 이 실수는 이건 다시 나면 안 되기 때문에, 근데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백패스에서 시작이 된 위기였다는 거,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. 경기는 사실 이걸로 끝이 나버렸습니다. 아르헨티나전에서 휴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송범근은 완전히 붙박이 수문장 아니겠습니까? A대표팀 에서 조현우, 김승규 선수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거의 뭐 붙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하게 다른 입지,
확고한 입지를 가진 선수의 실수라는 거. 그리고 병역 혜택도 이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으로 해결이 된 선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올림픽에 나와서 팀무리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웬만한 골키퍼라면은 당연히 막을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알을 깠다? 그것도 결승골을? 그러니까 우나이 시몬하고는 다르죠. 우나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. 그 경기에서. 근데 손동근한테 남은 시간은 진짜 몇 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실수에서 팀이 빠져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대였죠. 정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경기 하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수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사고였습니다.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팀에 있고 그게 이 손범근 선수 실수 한 방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. 당장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얻어맞았던 이 동점골 상황을 봅시다. 프랑스가 공격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이 오른쪽 측면 하프스페이스 부근에서 아주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왼쪽 골라인 부분까지 크게 넘어옵니다. 여기 제가 이 녹색 점선으로 그린 네. 제가 땅볼처럼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높게 넘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빠르게 넘어왔어요. 그리고 이걸 3번 멜빈 마로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박스 안쪽에서 이걸 그대로 뭐 잡아두질 않고 바로 한 원터치로 떨궈주고요. 17번에 카시가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쇄도하는 무한히를 보면서 슈팅 이런 식으로 골이 됐는데 4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네 선수가 네 번의 터치만으로 골을 만들어낸 거예요. 여기 실선이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이고 점선이 이제 공의 이동인데 딱 이 점선의 개수만큼만 공이 움직여서 골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공이 시원시원하게 우리 골문 근처를 넘나드는 동안 숫자의 우위를 보이던 우리 수비진들 단 한 번도 공을 못 건드린 채로 실점을 했습니다. 애초에 패스가 넘어오는 것부터 또 떨궈주는 상황부터 또 크로스가 들어가는 과정과 쇄도하는 선수까지 이걸 모두 다 놓쳤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저 네 번의 액션에서 한 번도 우리 수비진들이 방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 또 협업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. 이제 복합적인 우리 그 수비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 큐에 드러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특히 이번 2연전에서 대표팀 두 경기 모두 멀티 실점을 했습니다. 상대가 잘해서 넣은 골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비 실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크고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평가전이 다 끝났다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주전 라인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포백 라인의 불안정성 이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김학봉 감독이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서로 다른 골키퍼와 포백 라인을 구성을 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. 정태욱 선수만 이제 연속 선발이었고 두 경기 나머지 골키퍼하고 수비진은 다 바뀌었는데요. 이번 프랑스전 선발 라인업은 이렇습니다. 최전방에 이제 황의조 선수 나왔고 양쪽에 권창훈과 엄원상 여기서 이제 골키퍼 아니고 수비의 정태욱 그리고 오른쪽 윙어인 엄원상 중앙 미드필더의 김동현 이 세 명 빼고는 다 선발 라인업을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최종 평가전까지도 주전 확정이 되질 않고 뭐 좋게 얘기하면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와일드카드가 합류한 이후에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스쿼드가 유동적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요소고요. 게다가 이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의 그 최종 명단 제외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됐죠. 지금 군대가 있는 박지수 선수의 대체 합류가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수비 불안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집니다. 그러니까 귀한 와일드카드 한 장을 센터백 자리에 썼잖아요. 결국에는 뭐 김민재가 됐든 뭐 박지수가 됐든 결과적으로 대회 개막까지 단 한 번도 선수단과 실전에서 와일드카드 수비수가 발을 맞춰보지 못한 채로 본선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는 이제 와카는 무조건 주전으로 쓴다는 생각으로 뽑는 거잖아요. 근데 김민재는 훈련만 같이 하고 실전을 못 뛴 채로 소속팀 차출급으로 완전히 제외가 됐고 박지수 선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소집 연락 받고 집에 갔다가 프랑스전 그러니까 당일날 연락을 받고 이제 저녁에야 이제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뭐 아예 경기에는 포함이 안 된 선수고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출국인데 비자하고 짐 같은 걸 전혀 안 챙기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7일에 곧바로 일본에 넘어가서 짐 풀고 뭐 하고 이제 18, 19, 20, 20 21일 그러니까 딱 나흘의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. 22일에 첫 경기니까 뭔가 팀에 이 팀이랑 이렇게 좀 한 어우러지기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인 거죠. 뭐 알아서들 뭐 대표팀 잘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번 소집은 와일드카드가 특히 와일드카드 선발이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합니다.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원했고 또 팀 허락도 받았는데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 솔직히 이거 아직 납득이 안 가는데
황의조나 김민재 아니 뭐 또 다른 지금 연령대 선수들은 뭐 부상 우려가 없습니까? 물론 손흥민 선수가 많은 경기를 상대적으로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팀에서 먼저 요구를 한 상황에서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특별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대표팀에서 요구를 해서 팀의 허락까지 받아놨는데 안 뽑은 거는 좀 그리고 김민재 선수 소속팀 베이징의 허락 안 받았죠. 유럽 이적이 올림픽 이전에 확정된다고 가정을 해서 올림픽팀에 합류를 시킨 거잖아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적이 안 됐고 이제 팀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외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죠. 애초에 발표할 때부터. 그런데 그때 예비 선수를 미리 소집해두지 않았던 상황 이게 전 좀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. 대표팀도 그렇고 뭐 김민재 선수 그렇고 좀 미련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고마운 일이고 또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에 못 갈 가능성이 뭐 많이 양보해서 절반 정도는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 대체 선수를 소집을 해놨어야지. 준비를 시켜놨어야죠. 근데 박지수 선수가 갈 거다 만약에 김민재가 못 가면 다들 그렇게 뭐 기자들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당일날 허겁지겁 합류를 해서 이제 뭐 이 지금 모여있던 선수들하고 녹아들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물론 본선과도 잘할 수 있죠. 좋은 선수고. 근데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이런 소집훈련과 어떤 대회 준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약간 좀 투박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. 이번 유로에서도 봤듯이 토너먼트에서 좋은 골키퍼, 안정된 수비진, 그 중요성은 정말 뭐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아직 포백의 주전도 확정이 안 된, 여전히 그 불안한 수비 라인인데 여기에 이제 골키퍼까지 최상의 폼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주전 센터백인 선수가 지금 대회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합류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출국을 해버렸으니까 아 좀 걱정이 좀 되고요. 참고로 이번 대회에서 그 와일드카드 쓴 팀들 세 장 다 쓴 팀도 있지만 한 장만 쓴 팀들도 있습니다. 뭐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카 없이 나온 팀은 이번 대회는 없고요. 골키퍼를 뽑은 팀은 이제 16개 팀 가운데 이제 5개 팀인데 아무튼 좀 우리도 그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참 잘 쓰면 약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성공했던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그 2012년 런던 올림픽하고 이번 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도? 그 외에는 굉장히 좀 부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뽑느냐 또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또 팀에 어우러지는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아서 아무튼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있습니다. 요즘 뭐 축구팬들사에서 김학보 감독이 좀 많이 좀 비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연기가 됐잖아요. 올림픽이. 그러니까 감독이 딱 짜놓은 플랜이 깨진 상태에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요즘 보면 확실히 초조해 보이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과 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면 그때도 다들 걱정했어요. 그렇죠? 황의조 선수 뽑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보란듯이 마무리했던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걱정들 뭐 합리적인 걱정이에요. 하지만 축구라는 것이 꼭 그렇게 예상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 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좀 우리가 한번 2018년에 김학보 감독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.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걱정들이 본선 무대에 바이오리듬을 맞춰서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. 이제 슬슬 올라간다. 뭐 이런 좀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좀 가져봅시다.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, 그래서 선수들 특히 송봉호 선수한테도 아까 가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또 막 플레이 다신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네, 어금니 깎여 물고 그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박수 보내고 예, 좀 지켜봅시다. 예, 4강까지 올라가서 우리 어떤 색깔이든 메달을 가져오겠다고 경포 감독이 했으니까 한번 약속을 지켰던 또 감독이잖아요. 예. 그리고 선수들 지금 뭐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라인업이고 대진운도 괜찮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많이 응원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의 불안감을 본선에서는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볼빠